일반 농산물은 벌레나 전염병으로부터 열매를 지키기 위해 농약이 사용됩니다. 농약은 비바람에 씻겨나가거나 산소나 햇빛으로 분해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량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잔류농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농산물, 잔류농약 없이 세척하는 법 알아볼까요? 농권원에서는 껍질째 먹을 수 있거나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농산물 표준 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식품 섭취 시 안전사항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로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은 허용된 기준 내에서 사용하고 등록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잔류농약이 걱정된다면 유기농, 무농약과 같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